여기로 가야 돼? 데드포레스트 나무 찾고 있는데 집을 짓겠다는 의지로 기어이 큰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집을 완공하는 게 목표랍니다. 설계도는 아마 지난 한 봄쯤에 엄청 있어요. 작은 집이어도 부족함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 오니까 좋지? 어, 저기 여기 있다. 나뭇잎이네. 아, 자. 잘해줄게, 엄마. 우리. 나도 잘해줄게. 이곳으로 가. 그대의 머릿결 같아. 집이 작다 한들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마저 작을까요? 산으로 가면 꽉 막힌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산에 집 한 채 짓고 산사나이가 됐다는데요. 어느새 산에서 열 번째 가을을 맞이한다는 만호 씨. 이제 국물 깨야지, 국물. 깨우신 분들 초보지거든요. 가을엔 부지런 떨 수밖에요. 처음 이 집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려 직접 지었다는 집. 1층은 거실 겸 주방. 여기 넓어보인다. 아니, 전 사각형으로 되었습니다. 6평이요. 2층은 더 아담하지만 못다 이룬 청춘의 꿈이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그린 거야. 진짜로 만화가 같은 거 하려 했어. 옛날에는 공부 시간에도 공부하라고 막 몰래 그림 그리고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게 돈다고 교무실 분리가고 막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그 섬세한 손재주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아저씨. 만호 씨의 아내 미정 씨입니다. 반갑지. 우리 오니까 좋지. 반갑지. 아내는 직장 문제로 부산에서 따로 살고 있다는데요. 아, 이거 해가 온다고 뭐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네. 힘들었답니다, 이거 한다고. 호랍이 살림 걱정에 주말마다 반찬 뒷바라지를 하고 있답니다. 김치하고 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조금씩 사가 왔어요. 아, 이거 다 사오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해가 온 거예요. 이거 사가 오면 안 되죠. 아, 처음에 사가 오셨다고요? 아, 제가 이거 사투리가 좀 세요. 아. 발음이 세요. 사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해서 들고 왔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 늦겠네. 혼자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내가 없어서 잘 살고 있네. 옛날에는 좀 기티가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아, 집사람도 진짜 옛날에는 이뻤어요. 예. 지금도 예쁘신데. 살이 많이. 아, 지금은 아니네. 살이 많이 들대요. 고요한 절간 같았던 숲속의 작은 집이 오랜만에 복잡거립니다. 고기 국물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특수대장이에요? 예. 특수대장. 제가 직접 이래 돌리고, 백도 쌓아갖고, 예. 나무 이래갖고. 처음에는 굴뚝 없이 그냥 하니까는 연기가 막 이래 뭉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래 굴뚝 해놔니까는. 그 연기야? 예, 꾸물 때 이제 연기도 이래 빠지고. 닦아줘야지. 붓도 안 하고. 특별히 가족이 올 때만 개시한다는 만호 씨의 발명품. 여기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답니다. 모처럼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기분이 좋아진 걸까요? 딸에게 크게 한 쌈 건네는데요.
비싸구나. 똑똑한 경상도 사나이 어디 가나요? 보다 못한 딸이 챙깁니다. 그래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이거 밤 따로 가려고 내가 이 장어를 붙이죠. 예. 갑시다. 가을 산행은 만호 씨보다 아내가 더 고대해왔던 일. 야, 이봐라, 밤 크다, 이거. 이렇게. 이게 손만 뻗으면 밤이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가동 가면 유명하다. 아, 씨알이 크다.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던 때 말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산이 만호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답니다. 밤 들어갑니다. 아내도 산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뭐 약속 어디다. 고운님 마중하듯 한다름에 내려갑니다. 와, 이 멀리 있는 걸 저 위에서 보셨어요? 계속 보고 못하게 있다. 와, 이 연기 보셨지네. 엄마하고 새끼다, 이거. 새끼도 있네. 이 물고기 먹으면 된다. 야, 보관. 니는 보관. 깨끗하다, 야. 만호 씨에게 가을 사는 보물창고나 마찬가지. 장기 복용하려면 물거리 갖고 먹는 게 다 이래 썬거려 갖고 말리 갖고 물거리 먹는 게 안 나을 거예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가슴마저 뛴답니다. 저기 여기 있다. 어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물파리, 나물파리. 아, 이거 저 빨간 거 있네. 마음이 절로 급해집니다. 어머나. 나무띵 피네. 이거 먹고 이게. 아, 나 진짜. 딱 영지버시 가서 생겼는데, 몰랐어. 아직은 산을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계절이라면 이제 막 쉰을 넘긴 만호 씨 부부는 가을로 살고 있는 거겠죠. 아, 자. 계절이 무르익듯 정도 깊어갑니다. 내년 쪽에 들어올라고. 왜냐면 이제 같이 오래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 이제 같이 살면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지. 어떻게 예. 잘해줄 수 있겠냐고. 잘이 뭐냐, 잘해주지 그냥. 예. 어떻게 해주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걷고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숲속 작은 집에 가을이 다정하게 흘러갑니다. 흘러.